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벨기에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 저희 누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에 곧 도착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 4시까지 도착을 하려면 여기서 한 12시에는 또 출발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한 3시간 반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3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가가지고 아점으로 벨기에식 아점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유명하다는데 조금 둘러보고, 여기 뭔가 낮에 오니까 사람은 없고 좋은데 그만큼 뭔가 일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네. 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와플 팩토리라고 하는 곳이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리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와플 팩토리 이 가게가 바로 여기 있네. Like the pitcher is the most popular one. Okay, this one, and coffee is also this one. Yeah. Any popular? Espresso or normal Americano. One. Americano, please. Yeah. Okay. You can wait upstairs if you want. I'll call you when it's ready. Okay. Thank you. Welcome. Okay. 아무도 없네요. 아, 전세 냈네 또. 아, 나 정말로 이래서 존잘러로 살아야 돼. 아, 나 진짜. 9유로 20센트에 뭘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잘 나가는 거 해달라 그랬더니 요걸로 해주셨고, 바삭거리는 거 달라 그랬더니 요거랑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잘 먹겠어요. 맛있네. 겉에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안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엄청 다니까 쌉쌀한 아메리카노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한국 분들이 저게 왜 유명한 거냐고 보시면서 큰 실망을. 동심 파괴 실화냐? 사람들이 왜 여기 안 와도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알았다. 네. 전혀 있게 생기지도 않은 골목에 있네요. 오, 핵이 뻐. 어저께 밤에 내가 여기를 지나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몰랐지? 저 위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쁘네. 유럽답게 역시 녹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와, 디바. 콧물이 나오네. 길에. 이 나라는 오줌 싸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어딜 가나 유명한 거 일단은 싸고 보내 아주. 저도 빨리 유명해져 가지고 오줌 싸는 JM. 미셸 듀노르트. 가르 듀노르트. 아, 됐어. 예, 이상한 데 줄 서 가지고 제가 티켓을 못 살 뻔했습니다. 못 할 뻔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알았는데 이게 왕복으로 한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들었네. 예, 교통비로. 그럴 줄 알았으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그 와플 먹으려고 나는 그렇게 싼 줄 알았어요. 한 2시간 타길래. 왕복으로 한 40만원 교통비만 드니까 갑자기 씁쓸해지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길이네요 여러분. 아, 조금 민망하네요. 말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미열에 콧물에 병날 것 같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